네. 제가 미국에서 잘 알고 지냈던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틈만 나면 진통제를 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진통제를 드실까?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서 구해서 진통제를 계속 드시는데 미국은 건강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아마 힘드시니까 아프니까 진통제를 구하셔가지고 계속 드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말기 암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수술 한번 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한번 못하고 진통제만 드시다가 소천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몸이 아프면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진단을 받고 수술이라도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도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영적으로 아주 중대한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오면 되는데 그 주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잘못된 범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기뻤지만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심판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준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가 눈을 떠서 보니 살구나무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인데 이 아나돗은 살구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늘 어린 시절부터 살구나무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살구나무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살구나무를 탁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정월달만 되면 먼저 삭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므로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의미는 봄이 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을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살구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살구나무의 환상을 탁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한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큰 가마가 있는 거예요. 그 가마에 물이 가득한데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끓는 가마가 위쪽이 북이 위로 올라가 있고 남쪽이 내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딱한 상태에서 물이 계속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이죠. 100도. 100도에 물이 끓는데 물이 끓는다라는 의미는 100도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100도가 넘는 그런 펄펄 끓는 가마에 그 가마가 딱 기울어져 있는데 그 밑에는 남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곧 이른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남유다가 끓는 가마에 가마가 삐뚤어져서 곧 심판을 앞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했으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조상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환상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선민사상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동과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조상적부터 없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없는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때가 되니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아멘.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번 지었다고 너 죄를 지었으니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번쩍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도 속히 실행하지 않는다. 징벌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한번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벌이 없으니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받는 무서운 징벌은 버려두심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인생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여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상적부터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일들이 축척이 되니까 결국 심판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고도 그들은 아무런 마음의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곧 물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요 내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뜨거운 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심판받는 일을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모든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서 있습니다. 돌이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의 힘은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우리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내 온도는 몇 도일까요? 100도면 끓는데 내 죄악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악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아, 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악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그 죄악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끓는 물이 식어지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끓는 물의 역사 심판이 있으니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으로 돌이키라.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끓는 물은 계속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 끓는 물이 계속 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생의 심판이 임하니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서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봉사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눈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 왜 그렇게 짜증이 날까요? 왜 그렇게 힘든 마음의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관심에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면 세상의 관심이 적어져요. 그런데 세상의 관심이 많아지면 누구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여기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처음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자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자,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 관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빠져 있는 모습이 첫 단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첫 단계 아니시죠? 예. 네. 굉장히 경각심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다시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당신은 첫 단계 아니시죠?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 왜? 내가 매주 교회를 가니까, 매주 기도하니까, 우리 성가대는 매주 찬양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몰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2단계는요, 몰래 죄를 짓는 거예요. 몰래. 어떻게 해요? 몰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척하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2단계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몰래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휴, 오늘 안 들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2단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마지막 단계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말기암 같은 엄청난 죄악이 저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면 엉뚱한 일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냐 세상에 대한 관심이냐, 말씀에 대한 침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자랑 가운데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두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딱 한 방법,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 인생의 소망과 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고 도대체 저렇게 버팅기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좀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폼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괜찮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완악함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긴급 투입하여서 너는 가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라고 에레미야를 파송한 것입니다. 17절. 자,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중대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만나서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에게 한낱 별 볼 일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들을 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너는 허리를 동이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의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향하여 수치와 수모를 줄 수도 있으니 너는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아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삼켜버릴 것이다. 북방의 바벨론을 통하여 너의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땅을 다 쳐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괜찮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괜찮다고 그러고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 모두가 괜찮은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며 그에게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어 모진 아픔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쳐요. 왜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본 사람이 그 사실을 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온다. 예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메시지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에게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강력한 외침과 그런 외침의 부르짖음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로 삼아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끓는 가마의 심판을 보면서 남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듦과 고난이 와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명확한 구분을 보았거든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간절한 심정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끓는 물이 펄펄 끓어서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셔가지고 너는 보았지 않느냐? 보았으니 담대히 외치라. 담대히 전하라. 어떡할래? 담대히 전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결국 침몰하는 배니 가라앉게 되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두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내 입술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지들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일으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살다가 믿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살아가다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떡할까? 오늘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일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이 같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를 하나님이 깊이 사용하셔서 18절 19절의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서 누가 어떤 사람이 침범해도 결코 침범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신다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요즘 너무 살기 좋으니까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죠? 오래 살 것 같죠?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서 너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빨리 전하라. 빨리 전하라. 늦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 오심을 빨리 전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